잘 줬고 카셀로 골! 필포덴! 필포덴 좋아요. 뭐야? 옵사야? 아 옵사 맞네. 옵사 맞네요. 나이스! 옵사이드 깃발. 뭐야? 아 좀 하나를 봐라 좀. 뭐하는 거야? 뭘 보는 건데? 핸드볼인지 보는 거야? 이거 옵이 아니야 일단. 근데 뭐 옵사이드라고? 이게 지금 마리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디시즌 노 페널티인데 옵사이드 얘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얘네 진짜 XX이라니까. 지금까지는 에버튼이 수비 잘하고 있는데? 나이스! 와! 이건 너무 좋았고! 아오! 줘야지! 말이죠 오른발! KDB, 어 이거 KDB 순간적으로 이거 기어 올리는 거 있죠? 아 근데 수비가 너무 많아. 자 경기 재밌습니다. 꽤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골이 나오는 그런 재미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미는 감독 간의 어떤 전술 싸움이 재밌는데 그 재밌는 경기를 또 프리미어리그에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같은 판정이 재미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시티에 나온 거랑 다르게 3-4-3에 가까웠습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왼쪽 스토퍼, 페르난지뉴가 중앙,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은 로드리였습니다. 로드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백3를 만들어놨고요. 왼쪽 맨디, 오른쪽 칸셀루,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로드리. 아, 케빈 데브라이너와 긴도안,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좀 더 왔다 갔다 종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왼쪽 필포된 가브리엘 제수가 최전방, 오른쪽이 마레즈였는데 마레즈는 오른쪽으로 넓게 벌렸고요. 왜냐하면 역시 케빈 데브라인의 하프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필포데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벤자민 맨디가 직선적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서 3-4-3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첼로티는 번리전에서 썼던 백3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홀게이트, 예레미나, 쉐이머스 콜먼, 그리고 오른쪽에 시디백, 왼쪽에 리카디뉴, 중앙 미드필더 쪽에는 델프와 시그루드손, 거기에 베르나르드가 이 지난 두 경기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첫 번째 경기에서 좋았었죠. 두 번째 경기에 나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트레이닝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대신 나온 선수가 톰 데이비스였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니까 거기 나름 도움이 됐습니다. 중앙 쪽에는 칼버트 루인이랑 그 다음에 히샬리송이 나왔습니다. 에버튼의 안첼로티는 지금 오늘 굉장히 간격 유지를 잘하면서 펩 그리고 펩의 팀을 막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내려앉아 있다가 생카운터 빵 혹은 전방 빌드 후방 빌드업 전폭적으로 방해. 그러니까 전방에 톰 데이비스, 칼버트 루이나 히샬리송이 모두 다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후방 빌드업을 방해를 하다가 지공 상황에서 밀릴 때는 촘촘하게 라인을 세워서 수비를 막 하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 기회를 아주 얻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 막혔다. 근데 거기에는 두 명의 정도 선수가 아쉬운데 첫 번째는 제수스. 제수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맨시티급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페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원하는 게 리그 챔피언스 리그 일정 이상의 성적을 원한다면 제수스는 서브로도 부족하다. 그리고 리아드 마레즈. 리아드 마레즈가 이번 시즌 내내 좋은 건 맞는데 리아드 마레즈는 너무 오른발을 못 쓰고 될 때 안 될 때 기복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저는 필포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썼으면 좋겠다.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에릭 가르시와 페르난지뉴 이 두 명의 수비수만 가지고는 히샬리송이랑 칼버트 루인 같은 선수들의 이 제공권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드리를 내려서 쓰는 백3를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 에버튼의 공격은 시머스 콜먼이 오른쪽 스토퍼에 있지만 윙백, 풀백처럼 올라가고 시디백이 아예 윙어처럼 그러면 칼버트 루인은 중앙 쪽으로 오죠. 그래서 크로스, 시그루드 손이든 시머스 콜먼이든 시디백은 크로스를 올려서 이 제공권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미 다 막히는 바람에 시에머스 콜먼이 한 번 줘서 그 다음 슈팅이 이어졌던 거 시에머스 콜먼의 슈팅이었나? 그거를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막아냈던 거 말고는 이렇다 할 공격 찬스는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전반전의 양상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이없었던 거는 리카디뉴랑 마레즈랑 부딪히는 장면이었었죠. 처음에는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멈췄어요. 그 다음에 VAR로 들어갔습니다. VR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띡띡띡 재보니까 온사이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파서블 파울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마레즈의 이 핸드볼 파울인가를 막 이렇게 재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는 마레즈랑 리카디뉴 중에 리카디뉴가 마레즈를 잡는지 뭔지를 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디시전 뭐 노 페널티? 디시전 노 파울 떴어. 그 다음에 마리너 주심은 삑 불어. 그 다음에 이 옵사이드 표시 같다는 얘기를 해요.
VAR을 통해서 온사이드인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핸드볼인지 그 다음에 리카드뉴가 마레즈를 잡았는지를 체크했어. 그 다음에 파울이 아니래. 근데 주심은 옵사이드 제스처 같은 걸 취했어. 그러니까 두 VOR과 주심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파울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경기의 어떤 모든 권한은 주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심이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근데 VAR 화면을 봤을 때는 이미 온사이드로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화면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전광판에도 디시전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디시전 뭐 노파울인가로 나왔잖아. 노파울인지 노페널티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스타TV에서 얘기하지만 PL의 주심은 두 명이에요. 주심이랑 VAR이랑 따로 놀아. 이 새끼는 주심 그 뭐야 퇴장도 예전에 입 닥쳐 월콕 그러면서 딴 사람 퇴장시키더니만 정확하게 어떤 파울인지도 뭔지 지도 모르나 봐.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나중에 경기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뭔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라이브를 보는 와중에 이거 얘기한 거는 주심은 옵사이드로 불었는데 VAR은 파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결국 판정이 두 개 나왔다. 주심 두 명인가요? VAR K리그 먼저 되게 먼저 도입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껄끄럽지 않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근데 PL보단 낫습니다. 뭐 이거 경기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제스처였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튼 이상해요. 네. 그리고 VAR 화면을 보는데도 뭐 원래 그거를 중계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돌려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보는데 뭐 정확하게 핸드볼을 보려고 그러는 건지 그다음 뭘 보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정확한 건 PL 주심들의 어떤 퀄리티는 정말 극히 떨어진다. 후반전에도 이 재밌는 전술적인 포인트를 보는데 심판들이 방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에버튼이 지금 잘 막았거든요. 전반전에는. 그리고 제수스든 마레즈든 좀 답답해 보였는데 이 어떤 포인트를 뚫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아게로가 들어가든 누구든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로테이션 자원은 많이 있어요. 다비드 실바, 아게로, 베르나르드 실바, 스털링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들어가면 뭐 경기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에버튼의 공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넣을 만한 선수 월콧, 토슨, 모이세 켄인데 토슨은 모르겠고 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잘하지를 못해서 네. 자, 후반 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슈팅! 골! 오! 테스, 이번에 홀게이트가 완전 당했네. 그렇죠. 또 들어갑니다. 테스! 웬열! 와! 야, 에버튼이 후반에 무너지는구나. 마지막 패스 마레즈였죠? 이야! 위험한 거 했다 진짜. 브라보. 야 이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 저거! 돌았냐 브라보 씨! 이거 먹힌 브라보 때문이야! 와! 아우 저 등시아 씨 아유 공 이렇게 돌려놨으면 바로 지르든지 해야지 저거를. 박스 안까지 투입시키는 킥이 어! 와 이거는 색깔 빨간색 나와도 할 말 없었다 이거. 자 스코어는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또 전반전 이 하프타임 리뷰 때 마레즈랑 제수스 둘이 오늘 좀 부진하다 그랬는데 또 존나 제수스가 깔끔한 이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멀티골을 넣었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제수는 이거보다 더 잘해줘야죠. 물론 제가 존나 욕했는데 아 욕은 안했어. 더 잘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자마자 두 골을 넣어서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요. 에버튼이 후반부에 약간의 그 좀 그 전형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약간 어수선할 때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들이 꽂혀 들어가면서 제수가 날카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니어 포스트를 노렸던 그 슈팅 기회도 만약에 뭐 잘 찼다면 득점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제수는 이 경기 후반에는 해트트릭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도 만들었다. 이게 보일 수 있었고요. 오늘 맨체스터 시티에서 잘했던 선수를 꼽자면 득점을 멀티골을 기록을 한 제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선수는 역시 두 명입니다. 어린 선수죠. 한 명은 필포덴, 한 명은 에릭 가르시아. 자, 필포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프리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기루시아 같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규션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좋아하던 선수인데 부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빛을 못 봤죠. 근데 뛰는 폼이 비슷해요.
드리블에 나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좋은 점이 기동성입니다. 공 잘 차죠. 그리고 키는 작지만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벌크업을 하면 좋겠죠. 벌크업 아니 그러니까 제그리셔가 어설프게 몸 키우다가 망한 케이스야. 저는 포대는 이상하게 몸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요 느낌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예. 그래서 필포대는 좀 더 중용하면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에게 좀 많이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릭 가르시아 이 선수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그냥 딱 그거거든요. 아 키가 조금 아쉽다. 근데 이게 수비수인데 180 조금 넘나 그렇죠. 근데 공 잘 차죠 이 선수. 그러니까 오히려 이 펩이 원하는 볼플레잉 디펜더 빌드업에 나름 괜찮은 라포르트가 풀트레이닝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만 완전히 매치핏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에릭 가르시아를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용하는 건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고 맨디는 또 오랜만에 좋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페비 맨디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맨디에 대해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면 지금 맨시티가 리버풀이랑 이렇게 승점차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버튼은 오늘 공격적인 부분에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뒤쪽에서 짜임새 있게 버티는 모습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CD벤은 최근에 좋은 품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크로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스코어가 2대0인 상황에서 브라보가 이 아저씨 왜 그래요? 그냥 드래그백 한 다음에 잘 공 빼냈으면 그대로 공을 날려버리는데 거기서 어설프게 지랄병하다가 먹힌 거 아니야. 한 골 차기 때문에 막판에 지속적으로 공 올리고 마지막에 에버튼이 몰아붙였을 때 운 나쁘게 걸렸으면 이것도 무승부야. 근데 뭐 다행히 2대1로 끝나서 그렇지 여튼 시디베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홀게이트가 이 제수한테 완전히 벗겨져서 그렇지 최근에 폼이 좋은 선수고 역시 그 이거는 이제 3경기밖에 안 했고 2승 1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원정인데 2대1로 진 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격은 많이 못했지만 버티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안첼로티가 나쁘지 않죠? 샘플이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적긴 합니다만 그 안첼로티가 팀에 적응을 하는데 던컨 퍼거슨이 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나 던컨 퍼거슨이 이 정도로 역할을 중간에 잘해준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비드 안첼로티랑 가족 어떤 이 기용 때문에 안첼로티가 최근에 바이언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나폴리에서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안첼로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겠어 이렇게 서서히 내려올 거 아니야.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잉글랜드 팀에 다시 적응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폴 클라멘트가 있었을 때 꽤 좋았잖아요. 그 안첼로티가 그랬던 것처럼 던컨 퍼거슨이 에버튼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고 있고 선수단에 대한 파악도 좋고 레전드고 이러니까 그것과 안첼로티의 시너지가 잘 난다면 뭐 예전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에이시 밀란 때 안첼로티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에버튼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모시리 구단주가 고급 와인 뭐 안첼로티가 와인을 엄청 좋아한대 되게 비싼 와인에다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감독을 바꾼 팀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왓포드 아들 때문에 레스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라니에리가 이 동화 같은 우승을 만들어내기 직전까지 레스터를 끌어올린 건 나이젤 피어슨이었거든요. 나이젤 피어슨이 왓포드에 지금 부임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본머스를 상대로 4대0 웨스트햄에 드디어 데이비드 모예스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감독이 들어와서 지금 팀들을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는 이 팀들이 많기 때문에 후반기 PL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아스탈 대 맨유입니다. 고고 후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